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가을, 풍성한 수확의 계절답게 산의 진미가 넘치는 가을에 유독 입맛 돌게 하는 음식이 있었으니. 네, 실례하겠습니다. 저희 주문하신 고기 3인분 나왔어요. 우와, 떡칼이 장난이 아닌데요. 와, 맛있게 만들어 먹자. 놀라지 마시라. 마블링 끝내주는 고급 한우에 달콤하고 짭조름한 돼지 갈비까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고기 맛집. 없던 입맛도 돌게 만드는 김해 최고 맛집 되시겠다.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그 맛. 한번 맛을 보고 나니까 계속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직접 먹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맛이 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좋은 재료의 감칠맛 나는 노력으로 때로는 든든하게, 때로는 깔끔하게 먹는 즐거움을 두 배로 만드는 건강 밥상,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소문난 맛집을 찾아 산 넘고 물 건너 저 멀리 경상남도 김해까지 찾아간 제작진. 드디어 목적지를 찾았는데요. 이곳이 바로 김해의 소문난 갈비 맛집. 그런데 한창 바쁠 시간에 홀이 텅 비었습니다. 지금 점심 한창 바쁠 때 아닌가요? 네네. 왜 근데 아무도 없죠? 저희 평일에는 저녁 장사만 하고 있어요. 어머, 그렇군요. 왜요? 저희 이제 낮에 준비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평일은 점심 영업은 안 하고 있어요. 아. 에? 대체 뭘 준비한다는 거죠? 그 비밀을 찾아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입니다. 여기를 봐도 깔끔, 저기를 봐도 깔끔. 고기 역시 냉장고에서 신선하게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사장님, 고기 색깔이 너무 좋은데 이거 한우인가요? 네, 저희는 툭불 넘버나인 거세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색상이 선홍빛이어야 되고요. 지방이 적으며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있는 소가 제일 좋습니다. 한눈에 봐도 신선함이 느껴지는 툭불 한우. 진한 선홍색을 띠는 살점 사이로 선명한 마블링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 얼마나 맛있을지 보기만 해도 침이 절로 보이는데요. 덩어리째 보관하는 한우는 그날그날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주인장의 손을 거쳐 이뤄지죠. 살점 하나하나 붙은 지방과 불필요한 부위를 제거하는 일까지 말이죠. 아니, 사장님. 네? 근데 이거 손질 다 된 거 아니에요? 아, 저희는 이제 다른 곳과 다르게 이제 불필요한 지방과요, 이제 질긴 여기 덧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제거해서 손님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맛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방을 걷어내면요, 이제 고객들은 그 느끼한 맛을 조금 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질긴 덧살 부위를 제거함으로써 이제 부드럽게 모든 부위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손님들이 제일 맛있게 드시는 게 제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손님이 맛있게 드신다면 저는 그걸로 행복합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한우 본연의 맛을 제공하기 위해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하는 주인장. 여기선 한우만 파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이제 한우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시그니처 메뉴 돼지갈비가 있습니다. 주인장이 자신 있게 소개한 돼지갈비. 일단 고기가 신선한 게 느껴집니다. 저희는 100% 한돈입니다. 선별한 고기고요. 말 그대로 이제 선별육입니다. 돼지갈비 역시 불필요한 지방을 걷어내는 손질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데요. 주인장의 세심한 손길이 닿은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양념이 잘 밸 수 있도록 칼집을 내면 준비 끝. 고기 예쁘네요. 이제 돼지갈비의 맛을 좌우하는 하이라이트죠. 바로 양념 소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 비법 돼지갈비 소스를 이제 끓이려고 합니다. 저희가 21가지 들어가고요. 이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간장, 감초, 당귀, 엄나무, 사과, 배, 양파, 생강 등등등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10가지. 다양한 천연 재료를 이용함으로써 건강한 맛을 추구하는 이곳.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비법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돼지갈비의 맛을 좌우하는 특급 재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뭘까요? 저희 비법이라서 말씀 못 드려요. 그럼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드디어 공개되는 김해 갈비 맛의 비결. 이게 뭐죠? 저희가 이제 여기 지역 특산물이 단감을 이용해서 만든 단감 조청입니다. 와, 아이디어 좋네요. 네? 단감을 돼지갈비에 넣는다고요? 제가 고향이 여기 진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제일 유명한 게 돼지갈비와 단감인데 어떻게 양념을 맛있게 해볼까 고민한 끝에 저희 특산물이 단감을 넣어서요. 이렇게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단감 대신 곶감을 이용해서 조청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아, 저희가 단감이 안 나올 때는 이렇게 또 곶감을 이용해서 소스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이건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조청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안타게 계속 불 앞에 서서 휘젓고 있어야 됩니다. 설탕이나 물엿을 사용하면 손쉬울 일이지만 보다 건강한 단맛을 제공하기 위해 매일 불 앞에서 땀 흘리는 주인장. 정성껏 만든 단감 조청은 각종 천연 재료와 함께 푹 끓여내는데요. 자연스러운 달큰한 맛이 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건강에 좋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감칠맛이 우러나는 비법 양념 소스. 이렇게 정성껏 만든 양념 소스를 돼지갈비에 부으면 비로소 모든 준비가 끝! 이제 정말 다 끝난 건가요? 숙성 또 하지 않나요? 이제 숙성을 해야 됩니다. 네. 얼마나 하세요? 저희 비법인데 48시간 숙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테스트한 결과 48시간이 양념 맛도 제일 적당하고요. 그리고 고기 염도가 제일 맛있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돼지갈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주인장의 땀과 노력으로 완성한 명품 돼지갈비. 이거 좋네요. 마지막으로 숯불에서 앞뒤로 잘 익혀주면 드디어 맛볼 수 있는데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양념이 안 타게 자주만 뒤집어 주시고요. 고기가 어느 정도 다 익었을 때 잘라주시면 제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주 타잖아요. 돼지갈비 때깔 보소. 노릇노릇한 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을 만큼 육질이 부드러운 건 물론이고요.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양념 탓에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을 만큼 중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거의 다 구워주시는데요? 그러게요. 멋지다, 멋지다. 육질이. 아. 돼지고기 안 좋아하는 분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맛있다. 나는 고파져가지고 두께 이렇게 못 들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먹어보자. 아, 너무 나. 너무 커지셨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수탕이, 수탕이 슬기네. 근데 아니 그럼 한달 거야. 아, 너무 맛있다. 정말 개업하고 한두 달 전서부터 왔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그래서 자주 옵니다. 누굴 뭐 개인적으로 초청한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다 맛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래 표현하면 진짜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손님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르다는 주인장. 아, 제 고향 진영에서 제일 유명한 돼지갈비를요.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행시키고 싶어요.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고객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 진심을 다한 음식으로 확실한 행복을 선사하는 김해갈비. 살맛나는 가을, 살맛나는 밥상과 함께 활력 충만한 시간을 보내보세요.